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화물업계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.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심의 의결했습니다.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 엿새 만입니다. 업무 개시 명령은 파업으로 인해 국가 경제 타격이 우려될 때 강제로 업무에 복귀시키는 제도입니다.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운행정지,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,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한편 화물연대는 업무 개시 명령과 관계없이 총파업을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.